아, 지금 몇 시야? 아니, 몇 시에? 아니, 몇 시가 아니고 아니 아이디어 회의를 12시에 이렇게 해서 만나기로 했으면 어? 12시에 딱 만나야지. 얘는 11시까지 오라고 그러고 나는 11시 반까지 오라고 그러고 그 이유가 뭐야 형? 따지는 게 아니고 니들이 결혼 안 해봐서 그래. 아니, 그러면 아니 봐봐 형이 예를 들어서 해우기 보, 아, 우기 보고 해우기 뭐 해우기 누구야? 그거부터 미안해. 하고 가. 해우기 누구야? 아니, 형 그거 사고 해야 돼. 아니, 봐봐 우기 보고 우기가 형 야 내일 11시까지 와라 그러면 우기는 얘는 11시에 다 만나는 걸로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0시 한 40분까지 오잖아 얘는. 후배니까. 네. 나는 형이 야 내일 늦지 말고 11시 반까지 와라. 그럼 나는 우리 셋이 다 11시 반에 모이는 줄 알아. 그럼 내가 11시 한 20분까지 또 오잖아. 알았어. 그 주둥아리 닫고. 그럼 형이 아니, 그, 알았어. 시끄럽. 신기해서 그래 나는. 아, 주둥아리 닫고. 아니, 진짜 나, 그러면 안 되지. 야 난 거짓말 안 치고 내가 밤새도록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아니 그 누구는 뭐 아니 다... 아이디어 생각하려고 잠을 한 잠도 못 잤는데 어제도 잘라 그러는데 어, 형광등 하나 이렇게 딱 켜져 있는데 와이프가 오빠 저 불 누가 끌까? 그래서 내가 꺼야 되잖아 당연히. 그래서 몸이 너무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끌라 그러는데 아 조금만 있다가 내가 5분만 있다 저 형광등 끌게 그랬더니 오빠 우리 깰까 저거? 바로 일어나서 또 껐어. 특이하지. 진짜 나는 그런 캐릭터 정말 내가 없어서 하는 말인데 그런 캐릭터 전 처음 봤어 진짜. 그래? 아 나는 사실은 뭐 이렇게 접하진 않아서 야, 많이. 그 캐릭터랑 매일 사는 나는 어떻겠니? 야, 그럼 정말 많이 싸우기도 하나? 싸우는 게 아니고 뭐 고문이지 고문. 일방적으로 맞지. 그러니까. 예, 일방적으로 맞. 예전에는 아, 형이 그 안 씻어서 그렇게 싸웠잖아. 그러니까 안 씻어서. 왜 이렇게 안 씻는 아, 거야? 야, 경민 형 결혼해서 정말 깨끗해진 거다. 내가 내가 군생활 같이 했잖니. 용만이 형하고 그저 석진이 형하고 저 경민이 형하고 군생활 잠깐 했는데 야, 경민이 형 제대하고 나서 그 저기 덮고 잤던 뭐 모포 이런 거 있잖아. 아, 모포. 어 그런 거 하고 저 바닥에 매트리스 어. 다 태웠다. 소각했다. 소각했어. 아니 너무 안 씻으니까. 어. 왜 그래? 너 내 얘기를 해줄게. 어. 너 우리나라 말고 그 선진국일수록 어. 어? 몸에 약간 그 때가 있어야 피부를 보호를 해. 아름 너무 선진국이야. 그런,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로. 아니, 솔직히 아니, 전 세계 그 40개국 중에 최고 그 선진국 사람들은 대부분 때를 안 씻어. 진짜로. 어 그게 그래서 이제 피부도 보호되고 건강에 어떤 그 나쁜 유충이 들어올 때 그걸 막아줘. 그 다 임마 다 공부하고 안 씻는 거지. 그 아니 많이 좋아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야 근데 너는 언제 결혼하냐? 나는 형 뭐 올 말이나 내년 초쯤에 그래? 해야지 해야지. 여자 친구가 어디? 교통방송. 아니야 형. 아니 여자친구 교통방송 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헤어졌고 헤어졌고 헤어지고 지금 저 지금 다시 또 물색 중이야. 정육점에 일하던 그 아가씨. 아 형 웃기려고 그러지 말고 정육점이 뭐야? 아 이렇게 사실만 얘기하면 웃기려고 그래. 아니 그 아니라 진지하게. 언제 결혼한다고? 올 말이나 내년 초쯤에. 전 봤는데 올 말이나 내년 초쯤에 하는 게 좋대. 몇 살인데? 몇 살이 없다니까 지금. 형 전 보니까 형 언제쯤 웃길 수 있대. 난 그게 제일 궁금하다. 그만. 그거를 좀 물어보란 말이야. 형 그런 거 고쳐. 아, 나는 아, 난 그게 너무 궁금해. 아, 우려나다. 나는 형 MC잖아. 교통방송 MC. MC는 진행을 하는 거거든. MC의 뜻이 뭐야? 마터 세레머니. 아, 마터 세레머니. 아, 네가 맡아서. 누굴 세리는데. 나는 진행만 잘하면 되는 거야. 어? 진행만 잘하면. 진행만 잘해? 어. 무슨 진행을 잘해, 새끼야. 아니, 교통 진행 잘하면 되지. 네 인생이나 진행해. 그래? 아유. 알았어. 야,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큰일 났다. 난 진짜 하, 지금 돈도 못 벌고 아휴. 어? 그냥 지금 내 친구들 잘 나가잖아. 그치. 친구들은 다 떴는데 나만 이래. 그래서 진짜 우리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생활도 안 돼. 근데 이거 안 되잖아. 난 지금 난리 나거든. 근데 형이 형이 진짜 형은 연기를 해야 돼. 아니 형 무슨 연기? 너무 토크만 하면 안 된다니까. 왜? 연기를 해야 돼. 너무 형은 토크만 고집해서 그런 거야. 연기해 연기. 연기 내가? 연기하면 돼 형. 진짜로 뭔 진심으로 연기? 하면 돼. 담배 연기? 아니 그런 건 좀 하지 말고 진짜 후배가 진심으로 충고할 때 이렇게 해. 너나 새끼 아이디어 좋은 거 좀 내. 그래가지고 나 이거 좀 어? DMB 이거 DMB냐 MBR이냐 그게 늘 그 이... 너 알지만 너 잘 모르겠는데 여기 감독이 좀 성격이 깐깐하잖아. 네. 어? 아까 보니까 좀 그렇다. 감독 깐깐하지. 너 그리고 작가분들 제대로 못 봤지. 난 한번 봤거든. 와 작가도 생 양아다. 왜 흐려? 양아야, 양아야. 어? 뒤에 한번 붙일게. 조심해야 돼. 걸리면. 근데 아이디어 안 좋으면 바로 구박 맞고 그러거든. 근데 돈이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형이 아니 형이 이번에 저런 걸 해봐. 그러니까 뭐. 연기로 요즘 그 이제 SBS 있잖아. 거기 하잖아. 그 이정규 형은 누구냐?
여자 여자. 김영은 좀 될 거야. 둘이 하잖아. 에란 뭐 이러면서 둘이 연기하잖아. 사실 그런 거 해야 되거든 형이. 이제는 장난꾸러기 이런 거. 그렇지. 어. 장난꾸러기. 깜찍하고 귀엽고 뭐 이런 거 해야 돼. 장난꾸러기. 그렇지. 어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그래 그런 거 해야 돼. 그래. 야. 잘하네. 그런 걸 하라니까 형. 아니 그 옷도 거의 내가 옛날에 입었던 호기심 천국에 그런 옷 딸기 그런 거 달고 나오더라. 그치? 그거 걔네는 그냥 일반 평범한 옷인데 뭐 형은 너무 독했고 그거 그럼 지금 뭐야 KBS에서도 김인성하고 누구하고 하잖아. 뭐 아 그 누구지? 저기 준영이 형 은수님 결혼 아 저 지혜랑 둘이 하잖아 예. 또 아 부부를 그렇지 하는 거 그런 거 하잖아. 걔는 그냥 말로 하는 거잖아. 말로 해도 어쨌든 둘이 어? 둘이 하는 거 여자랑. 근데 제일 재밌는 게 그 이종규잖아. 깜찍하고 뭐 이거 귀여운 이거 그래 이런 거 해야 된다니까. 아 근데 그거 말고 없나 옛날에 부부 코미디 좋았던 거 스리랑 부부. 그러니까 그게 그래.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거야. 스리랑 부부 그래 그치? 우리가 신 스리랑 부부로 가는 거야. 어떻게 그럼 어? 네가 여자하고 그럼 내가 여자하고 형이 아니 형이 남자를 해야지. 형이 저 김한국 선배님 여기가 아니 이제... 네가 김한국 선배를 하고 네가 김미아 선배를 해. 특이하잖아. 뭐 형은 저희 그, 형은 붙이는 고수? 아니 그 중에 개 있어 개. 형은 개로 나와라 그래. 등장 안 하고 나오란 말이야. 내가? 그걸 우리가 둘이가 싸우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걸 물어주란 말이야. 아니, 봐봐. 그래. 그때 봐봐. 야, 아니 늘 물어서 대사 없을 아니. 것 같은데. 그때 거기 그 국악인 신영인 그분 나오잖아. 그걸 내가 이제 붙이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형이 남자 주인공을 해야지. 그럼 형이 또 안 웃기려고? 아니 남자 나는 안 웃겨도 돼. 진행자잖아. 아니 이놈은 야 너는 아니 그러니까 요 그런 게 먹힌다니까. 야 넌 어디 가면 저 사람들이 저 코미디 하다가 네가 딱 나타나면 전부 다 애도를 하지. 그지? 아니 코미디를 슬픔에 잠기게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대단한 아니, 거야. 대단하지. 아니면 그거 어떨까? 뭐 옛날에 재석이가 한 거 있어. 남편은 배짱이. 아. 나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잖아. 재석이 놈이 백수로 나오고 그 여자의 그 누구야? 걔가 그 후배로 나왔거든. 그 후배로 나왔는데 재석이가 백수로 나와서 뭐 맨날 놀면서 알겠다고 잘하겠다고 뭐 이런 캐릭터야. 그치. 재석이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모티브가 돼가지고 된 거야. 너 잘 모르지. 그 어. 남편은 배짱이 대본을 내가 3주를 써줬다. 아. 그러니까. 어? 야, 3주 써줬는데 재석이 놈한테 내가 야, 할 말 아닌데 저 어? 뭐야? 그 S맨 한번 나가려고 얘기를 했더니 형 그건 내가 섭외하는 게 아닌데. 야. 형 새끼가? 인생이 그런 어? 거야. 인생이 그런 거야?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럼 다 그런 거지. 아니 걔는 할 말 아닌데. 야 대본도 내가 써주고. 인생이 어? 그런 거야. 어? 그렇게 했는데 재석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토크박스 내가 다 써줬어. 아 진짜로? 어, 형이 해준 거 뭔데 그러면 재석이 얘기를 해봐. 그래 그거 한번 들어보자. 하나 준 게 뭔데. 토크박스가 뭐냐면 내가 그 홍대 체육관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누구 왔냐면 이승철. 내 신인 때야. 대단했지. 그 다음에 김종서. 김종서. 아 겨울비 아니야? 겨울비. 아 그래. 하지는 마. 제발. 이래. 네, 김종서. 그리고 또 서태지. 서태지 난 알아요. 셋이 온 거야. 야 최고네. 최고야. 그래서 이제 그 MC를 딱 보는데 그 한 2만 명이 왔어요. 2만 명. 처음에 이승철 그러니까 한 5천 명이 탁 하더니 이승철 노래 끝나고 다 쫓아나가. 다음 김종서 그러니까 또 한 5천 명이 딱 쫓아나. 한 1만 명 남았잖아. 다음은 난 나라의 서태지와 아이들 딱 했더니 마음이 와 하더니 서태지 끝나자마자 막 개떼처럼 막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야. 근데 아무도 없어. 근데 저쪽에서 한 3명이 딱 오더니 오빠 너무 귀여워요. 아 형한테? 나한테. 그래서 나는 그때 무명인데 개그맨만 됐지 얼굴은 뭘 때. 지금도 무명이지.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정말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어지럽긴 하다 한 방 맞았더니 그러니까 그래서 딱 오더니 오빠 너무 귀여워요. 오빠 또 한 해는 오빠 내 스타일이에요. 또 한 해는 오빠 깨물어주고 싶어. 야. 사인 좀 해달라는 거야. 근데 연예인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스케줄이 없어도 괜히 스케줄 그렇지. 있는 저 그래서 이제 오빠가 좀 스케줄이 있거든 나 가야 돼 하고 막 이렇게 가다가 그날따라 내가 출연료를 1,000원짜리로 800장을 받았어. 800장을 받아서 검은 봉다리 안에 입장료를 준 거야 그 사람. 그래서 내가 그걸 딱 잡고 오빠 가야 돼. 그런데 애들이 오빠 귀여워요 내 스타일이야 사인해주세요 이런 애들 막 추천하고 그래서 홍대 정문으로 막 뛰어가다 봉다리를 딱 치면서 1,000원짜리 800장이 홍대 정문 앞에 확 그때 오빠 너무 귀여워요 이런 애들이 그 돈을 갖고 튀는데 오빠 너무 귀여워요 3만 5천원 오빠 내 스타일이에요 걔는 그냥 누워서 수영을 하더라 돈을 받더라 그리고 오빠 깨물어지고 싶어요 걔는 더 얄미운 게 발을 이렇게 밟아서 돈을 뒤로 질질 끌어 야, 야 이거 웃긴다
이 얘네 진짜 이렇게 해서 걔네들 다 간 다음에 거기 그 홍대 정문 앞에서 한 2,000명이 사람들이 서 있잖아. 그러니까 쫓아가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 내가 과연 돈을 주술까 안 주술까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숨도 안 쉬었어. 바로 주셨어. 사람들이 야, 뭐 연기자. 근데 이 얘기를 갖고 우리 유재석 씨가 토크박스 일면에 보면 유재석 씨가 자기 얘기인 것처럼 해서 내가 줬지 사실 재석아 너 얘기처럼 해라. 왜냐면 내가 또 재석이를 아끼는 후배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얼마 전에 S맨을 부탁했는데 형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닌데. 근데 재석이 내가 또 아끼는 후배요. 아니 그 저기 재석이 그 그 토크박스 나와서 형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형 얘기 정말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뭐 도움이 돼야 돼. 나는 여기 있고 지금 이거 이 프로그램 안 하면 난 큰일 나고 재석이는 저 위에 있다. 그래서 나는 잊혀지지 않아. 요즘 어디 가면 사람들이 몰라 봐. 아니야 아. 형. 아유 감독님. 아유 됐어. 동민 씨. 네. 아유, 뭐 밖에서 잠깐 들었네. 뭐 뭘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디어. 옛날 과거사 얘기야. 예. 과거사. 아, 과거사. 아니, 저, 아니 근데 아이디어 얘기한 건데. 아이디어? 예. 사우나는 잘 갔다 오셨어요? 뭐 사우나. 아 미안해 내가. 네. 아우 좀 바빠서.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뭐 아이디어는 뭐 그럼 뭐 어떤 거? 아이디어요? 아 이번에 저기 요즘 이 남자 여자 딱 둘이 하는 거 코미디가 요즘 살아나잖아요. 붐이지. 네. 그 SBS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KBS도 그렇고 예전에 또 히트했던 그 쓰리랑 부부도 사실 남자 여자 둘이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도 이제 부부 코미디 아니면 남녀 코미디 이런 거 이제 아이도 좋아요. 그럼 여자 역할은 누가 하고? 여자는 이제 제가 얘가 하죠. 임창정이 하고. 그렇죠. 남자는 이제 하고 저는 하고. 이제 중간에 뭐 안 웃기는 거 올려서 이런 식이야. 아니, 뭐 그래서 아이템을 어떻게 그 옛날 거 쓰려면 똑같이 하자고. 아니 새롭게 각색. 그런 새롭게. 식인데 네. 그런 식인데.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는 제가 낸 건 아니거든요. 뭐 맨날 동민 씨가 낸 제가 낸 건 아니고요. 저 둘이 얘기하길래 후배들 의견을 받아주려고 해서 저는 더 새로운 거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잠시만 좀. 그 형이 얘기해봐 그러면 감독님한테. 감독님, 감독님 되게 지금 좋은 거 원하고 있어 형. 형 해주려고 그러는데 형이 그때 아이돌 내줘야지. 야, 우가 너도 그러는 게 아니야. 감독님 너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이돌 내야지. 맞는 때. 말이네. 그럼요. 다 제 탓이네요. 이제 저는 뭐 교통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 두 사람은 놀고. 그, 아 감사합니다. 아이디어도 제일 많을 것 같아. 네, 얘기하는 감사합니다. 거니까. 저는 뭐 이제 교통방송 MC 하고 있으니까 뭐. 경미 씨, 저런 잘해, 후배들 치고 올라오잖아 지금. 경미 아니, 전 치고 올라가도록 저기 교통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랑 관계 없으니까 교통 숙명할 텐데 뭐 그런 건 뭐 특 그럼 없고요. 아이템이 지금 짜진 건 없다 이거죠. 조금만 조금만 10분만 더 10분만 더 10분 그렇고 한 30분 있어야죠. 아이 금방 10분, 금방 아니, 왜냐면 또 급해. 지금 아이템 빨리 달래니까 10분만에 다시 올 테니까 좀 짜서 대충 보여줘. 감독님도 감안할 테니까.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드라이 잘 나오셨어요. 아, 드라이 잘 나오셨어요. 이따 봐요. 잘 좀 해줘. 웃지 말고. 드라이가 웃긴데. 수고하셨습니다. 드라이 잘 나왔는데. 아이고. 야. 국장이랑 사우나 가서 가발 벗어가지고 이렇게 드라이 한 거 아니야. 아, 웃겼어. 아유, 드라이. 네? 아, 근데, 아, 형은 이렇게 사석에서 왜 이렇게 웃긴 거야? 아니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지금 제 쪼잖아. 너 뭐 했으면 좋겠어? 아, 진짜 웃겠다. 어? 뭐 했으면 그 아이디어만 형 하면 얘기했잖아. 뭐 그거 안 된다잖아, 새끼야. 아 이거 야 놀지 말고 안 된다잖아. 형이 아이돌 내, 난 아이돌 내잖아 이렇게 그래도 뭘 보고서 내가 뭐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잖아. 형 내봐 형은 뭐 하는지 살을 붙여줄게. 제목이 요거에. 개그 교과서야. 아, 오잖아 벌써 개그 교과서. 그래, 아 시끄러봐. 그랬어. 아 일단 좋아. 개그 교과서로 형이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거야. 각각 파트를 나눠서 형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을 잘하잖아. 동물 영역을 맡으란 말이야. 동물은 어떻게 의인화를 한다. 이런 강의를 하면은 MC 안 오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구체적으로. 개그 교과서를 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내가 굉장히 당혹스럽지. 야.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 야, 죽으려고 인수분해 개그도 가능해. 야, 너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얘 얘기 좀 들어봐.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물어보면 이제 내가 지금 급하게 짜야 되는데 그러면은 형이 그 개그를 할 때 토끼는 어떻게 의인화를 하라. 어? 토끼 귀를 떼주면 웃는다. 예를 들면 토끼 귀를 띄어서 스키를 타고 스키를 다녀요. 타면 웃는다. 그 옛날에 내가 나예요 이거 했던 것도 하자는 거야? 어저께 까였는데 인마 또 해 그거를 포맷이 토끼 귀를 떡 뽑아서 옆에 있는 밥을 먹을 때 밥 주걱이 없으니까 오리가 푹 불을 뽑아서 아저씨 밥 주걱 여기 있어 이거 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아니 포맷이 그게 아니고
다 했던 거 아니야. 지금 막 화상고 애들이 따라하는 거 그거 다 그거 아니야 내 거. 그럼 언제까지 새로운 것만 할 거야? 야, 뭐? 옛날 것도 해야지. 야, 화상고 걔 그거. 그거 건법만 빼면 다 내 거야. 아니, 그러니까 화상고는 그거 안 하지 또 거기서. 야, 어? CF 그 1억 2천 받고 찍었다가 막 인터넷에 난리났던데. 누가? 그 저기 화상고. 내가 좀 나가서 얼마큼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형 옛날에 CF 옛날 찍었잖아. 찰떡 초코파이 찍었잖아. 나 출연료 찰떡으로 받았지. 그래서 어떻게 그걸 강의하는 포맷으로 바꾸자는 거지. 강의를? 그럼. 뭐 어때, 그러니까 조금만 얘기 좀 하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수제자야. 나한테 그런 강의를 하는 거지. 그럼 나는 배우고 이렇게 형한테 이제 혼나고 하는 거. 그보다 어떻게 인간이 더 웃겨. 근데 어떻게 강의를 해, 형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강의를 해? 그래 이제. 예, 제자야. 개그를 들어봐라. 개그란 그 동물을 의인화해야 된단 말이야. 어? 토끼가 안 나올 수가 없네. 또 나와야 되는데 토끼 귀를 뽑고 뭐 어? 이런 거. 토끼 형... 귀를 뽑고 닭의 벼슬을 뽑아서 고무장갑 여기 있어요. 나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걸 강의 형식으로 바꾸자는 거지. 아 그렇게? 그럼. 젖소가 가슴을 뒤로 넘기면서 전 낙타예요. 이거. 그거 하자고? 그럼. 다 내가 했던 거? 그럼. 아니 근데 그거를 다시, 아 진짜로 그거를 강의를 해서 너한테 알려주는 식으로 알려주면 해서. 내가 배운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연기를 한번 하고 끝내는 거지 포맷은. 내가 포맷은 이런 거지. 야 포맷은 야 얘 생각은 네가 들어보니까 어때? 아니 좋은데 강의를 아니까 난 진짜 이해가 강의를 안 가. 어떻게 해, 강의를? 그러니까 강의를 지금 이 내 아이디어는 있잖아. 네가 얘기해라. 네가 얘기해. 아니 재진이 너네 둘이 직접 짠 걸 얘기해. 내가 선배가 뺏는 게 그림이 아니었잖아. 아니, 강의가 웃기잖아 지금. 아니 얘기하란 말이야. 형 웃기잖아 강의. 아니, 안 형이 가지란 말이야. 아니 강의가 다 가지. 야 한번 웃기겠네. 아니 예를 들어. 야 한번 웃기겠네. 내가 그거 줄게. 반쪽 내 줄 테니까. 아니 봐봐. 예를 들어 시를 가지고서. 재진아 봐봐 형. 재진아 넌 너무 과묵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 네가 얘기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예를 들어 시를 가지고 개그를 치고 형이 뭐 시 강사가 되거나 그래. 아니면 뭐 시를 갖고 어떻게 개그 쳐? 개그를 치잖아. 예를 들면 그렇게 뚜리뭉실하게 얘기하지만 난 제일 싫어하는 게 뚜리뭉실하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뭘 써서 과장법을 쓰든 의인법을 쓰든 아니면 어떤 그렇지. 반전을 쓰든 그렇게 얘기해. 시를 갖고 개그 누가 못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봐봐.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탈모드가 있다 이거야. 그럼 형이 탈모드를 강의하는 거야. 예를 들면 탈모드? 탈모드 알아? 어려운 얘기는 하지 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거 많았잖아. 그러니까 뭐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내 여자 애인이 동시에 물에 빠졌을 때 과연 한 명만 구한다면 누굴 구하겠냐? 어? 그럴 때? 그럴 때 거기서 개그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한 명만 사랑하는 부모님과 한 명 여자 그럴 때 오도시를 딱 치는 거지. 딱 치는 거지. 답을. 그렇지. 답을 딱 치는 거야. 이런 그래서 이런 거. 그러면 하면 그래서 이렇게. 아 이게 특이하게 한다. 야 전화 안 꺼? 전화 좀 바꿔. 전화 꺼. 전화 꺼 지금 감독님 들어와서. 아니 이거 우리 집 방내 났는데 부동산에서 전화 온 것 같아. 아 전화 꺼. 아니, 그래. 아 됐어. 알았어. 여보세요? 뭐야? 예예. 아 예 삼성 부동산이야. 방 안 나갔어요. 꺼. 저기 계세요. 야 지금 회의해야 되는데 이따가 전화 받아. 감독님 오시면 오늘 야 지금 감독님. 예. 뭐 전화 통화 중이네. 야 빨리 안 와? 경민 씨. 예. 왜? 뭐 좀 좀 아까 뭐 예. 들어오래매 한 10분 뒤에. 예. 아유 예. 잘 들어오셨어요. 아이템은. 예. 예. 제가 이거는 저 제 전화하는 저분이 낸 건데. 전화하라 그러지 뭐. 예. 재진이 형 아이디어 드려. 그 이건 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알아주셔야 돼요. 예, 아니, 저희는 관여하지 않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요. 적극적으로 두 분이 열심히 해서 낸 아이디어거든요. 들어보세요. 기대되네. 예, 일단 그래서. 경민 씨께 아니니까 기대된다. 예. 너무 일찍 들어오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아니, 지금 아직. 아니 왜냐면 또 급해. 김진영 말씀드려. 개그 웃겨서 얘기해봐. 뭐 아까 뭐 짠 거 뭐. 아니 저는 이제 저거 저 탈무드 개그해서 탈무드에 보면은 많잖아요. 그 이제 뭐 탈무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집중이 딱 될 만한 거. 그러니까 그걸 딱 던져놓고 거기서 이제 개그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여인이 동시에 물에 빠졌을 때 과연 한 명만 구한다면 누굴 구하시겠습니까? 진지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이제 오도시를 치는 거죠. 오도시가 뭐지?
이제 어. 경민이 형 오도씨가 이거야. 그러니까 침을 타고 딱 튀기는 쪽을 구하겠다 이거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했는데 침을 탁 뱉더니 이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전 있잖아요. 어. 마지막에 반전에 침 뱉어서 이렇게 어. 딱 하는 건데 어. 어, 이건 제가 침 뱉은 적은 없거든요. 아니 아니 그게 근데 그거를 네. 시청자들이 보면, 청취자나 이렇게 들으면 네. 얼마나 진지한 걸 갖고 장난을 치는 거야. 그렇지 부모님하고 개그를 하면 욕을 먹는다고. 그래서 감독님 부모님 부모님하고 그다음에 아내가 빠졌는데 걷다가 딱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얘를 좀 때렸었거든요. 잘했네. 아니 그 아니 탈무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자가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두 명이 굴뚝에 딱 들어갔었는데 둘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예를 들어서 껌해. 여기 막 이렇게 굴뚝에 왔는데 한 명은 깨끗해.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세수를 하겠느냐? 뭐 이런 거. 뭐라고요? 아, 아니 형 거. 후배가 얘기할 때 제대로는 들으죠. 몇 번 얘기를 하잖아. 감독이 말한 거라서 경씨 이해 지금 안 됐어.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답들이 원래 답은 있는데 그걸 이제 재밌게 풀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번에 해야 될 건 이제 탈모드 개그 이렇게 해가지고. 탈모드 개그. 좋죠. 어감은 뭐 인수분해 개그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인수분해. 근데 좀. 근데 그건... 이거 어려워서 경민 씨가 소화할 수 있나?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이 탈무드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사람을 저 아주 날카롭게 분석할 수 있는 감독님 그런 또 뭐 아까 뭐 갖고 계세요? 교과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뭔지 교과서 그것도 이제 아 그거는 우기가 낸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우기가 냈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는데 네가 이해해야지.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경민 씨가 낸 게 아니라 그치 예, 우기가 낸 거예요. 제가 냈습니다. 그 제목은 개그 교과서입니다. 예. 개그 교과서인데 제가 이제 개그 수제자죠. 경민이 형이 이제 개그를 가르치고 제가 배우는 이런까지 괜찮네요. 예, 지금까지 그것까지 네, 좋아요. 그것까지 예. 괜찮아. 그래서 여기까지 짰습니다. 괜찮은 데까지 하고 끊자. 이게 저의 또 개그거든요. 예, 감독님 어이가 없어서 진짜 장난. 아니 개그맨이 웃기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저희 감독님 좋아서 웃으시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아, 참. 아 제가 또 실수를 했군요. 그러니까 결국 된 게 없네. 예, 아니 그냥 그리고 두 사람 만나고 경민 씨는 없네 아이디어. 아니 늘 그런 식이에요. 아니요. 아니 뭐 얘기를 해야지. 아 진짜로 제가 그래요. 보면은 야 맨날 야 아이디어 없냐 아이디어 없냐 맨날 이거예요. 그러면 예. 아이들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야 약해 새끼야. 어? 더해. 맨날 합니다. 그럼 자기는 하나도 안 내. 하나도 안 냅니다. 어? 그리고 자면은 막 야씨 아니라네 뭐 이러고 예. 밥도 안 주고 집에 가면은. 예.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근데 제가 맹구 잘하거든요. 맹구 한번 해볼까요? 맹구 뭐 네. 한번 해보지 뭐 맹구 어떻게? 아, 그러니까 온 전부 다 맹구예요. 제 아이디어는 다 맹구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거예요. 저만 맹구가 아니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눈이 와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도 와 반가워 저쪽에서도 예 다 수죠 눈이 와요. 그러니까. 나도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런 요즘도 이런 성대모사하는 놈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줘. 반 그냥 안 놔주게. 걸리면. 그러게. 진짜. 그리고 요즘 애들은 맹구 네. 잘 모른다고. 그죠. 근데 제가 어떻게? 요즘에 새로 만든 캐릭터인데 봉구라고. 봉구는 어떻게? 아, 보실래요? 봉구는 이거 한 번도 못 본 건데 이건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봉구입니다. 지구는 제가 지킵니다. 괜히 했나? 야, 아, 너 전화 안 꺼? 아, 회의 중엔 좀 꺼야지 전화. 아, 형, 아, 전화 아, 네. 나가서 받아 아예 그냥. 부동산에 잡아. 나가서 받아 아, 나가서. 에이, 나가서 받고. 네. 저기 그 네. 어차피 조금 전에 봉구는 네. 표정이 네. 표정으로 먹는 건데 우리는 오디오잖아. 그렇죠. 오디오니까 안 먹히는 거라고 이거. 네. 컨셉이 안 맞아. 그러니까 누가 혹시 성대모사 한다 그러면 제가 그냥 안 놔두겠습니다. 네. 아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 개그 교과서는 예. 좀 더 다듬어 봐. 다듬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짜보지 뭐. 예. 더 짜보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예. 빠른 시간 내. 그럼 이번에도 제가 또 책임지겠습니다. 이따가 전화 통화하자고. 예. 예. 전화 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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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 형. 아 형 좀 지적 좀 해. 야. 너 빨리 안 하 이 새끼야. 아이디어도 안 나오는데 이 진짜 저기. 아우 진짜 야 내가 얘한테 이렇게 쪼임 당해야겠니? 아 형 진짜 화를 내란 말이야. 빨리. 아우 나. 야, 나 이 새끼 한번 까고 싶어. 이 새끼 까기 전에 이 감독 까기 전에 너부터 까야겠어. 이 새끼 빨리 와. 일로 와. 빨리 와. 아우 저 양아치 저를 진짜 개새끼들 진짜. 아니 나 저 새끼 잘라야겠어 저거. 아, 야 너 잘른다. 진짜. 야 나 이번에 안 되면 막 큰일 나. 아 진짜 어떻게 하려 그러냐. 아이 저. 저 새끼 부동산이나 하지. 생긴 것만 의사해 부동산하고. 아유. 야, 그게 아니라 임마. 아니, 조만간 누가 해야 되는데. 어? 아니, 에? 아유, 이 새끼야, 너 어떻게 하려 그런가 이 새끼야. 아니 형, 그게 아니고 나도 머리 아파 죽겠어요. 왜?
아니 그래도 뭐 집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 막 나가고 사람들이 오가고 하니까 이게... 네가 집이 어디 있어? 아니 형 왜 그래 형? 이렇게 서울역에서 자면서 무슨 지가 집이 있다고 웃기지 말고 나한테 진짜 그래서 그런 거야. 방을 빼줘야 되는데 나간대잖아. 이게 그 3층에 사는 어떤 여자분인데 결혼한대. 시집 가야 된다고 방을 빼달래잖아. 아, 듣기 싫어. 그건 그러니까. 들을 건 없고 그분 여자 방 빼는 걸 왜 나한테 설명해? 아니 그러니까 전화가 오는 거지. 나도 이렇게 될지 몰라. 아, 그걸 꺼놔. 아니 알았어 꺼놨잖아 지금 이제. 어떡하냐. 아 형 아이디어 형 없어? 너 임마 너 예를 들어서 한 12명이 모여서 동시에 맹구 해봐라. 웃겨 안 웃겨? 어, 웃기지. 12명이 모여서 동시에 안에서 눈이 와요. 어디 와요. 어디 있는데요. 어? 그걸 얘기야. 그거보다 더 웃긴 게 어딨어. 최고의 아이디어지. 이 감독 얘가 감이 없어. 이 새끼 무슨 감이 있니. 머리나 트라이나 하고 다니냐. 이 새끼 양아치에서 감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니, 뭘 맨날 안 웃겨. 씨가 뭘 한다고. 지 사장백으로 들어온 놈이. 뭐 던져 주면 돼. 그게 아니라 맹구 해고 잘 다듬어서 오면 PD한테 그리고 네 연락하자. 그리고 분위기 맹구를 한번 가자. 이게 재밌거든. 좋다. 눈 다 맹구야. 다 맹구? 아니지. 눈 내리다가 비가 내리면 되게 의외성이거든 이거. 아니 하늘에 눈 내리다가 공중에 눈이 떴어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어? 뭐 그래 그걸 동시에 맹구해봐. 웃기다니까.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 그거 뭐 해봐. 나부터 해봐. 자 시작. 나부터 할게. 하늘에서 눈이 와. 왜? 해봐. 해봐. 얘잖아 그다음에 네, 해봐. 아니 형이지. 해봐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와 얼마나 와요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숫기가 없어서 안 돼. 이 새끼 숫기 놓고 나는 얘라잖아 얘가. 야 몸에 털은 많고 숫기는 없고 그게 뭐야. 아니 그게 아니 봐봐. 형이 봐봐. 하늘에서 눈이 와요 그럼 얘가 얼마만큼 와요 그럼 내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네, 자 다시 해볼게. 자 하늘에서 눈이 와 얼마만큼 와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게 맹구야? 그럼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아니 한 번 되지. 알았어, 알았어. 일단 PD한테 동시에 맹구를. 어? 아니 형 동시라는 거는 형이 동시라는 건 한 번에 세 명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다 맹구 온 맹구 가족이야. 다 제목은 뭐야 그럼 제목은? 제목이 중요해 형. 가족이 영어로 뭐냐? 패밀리. 아 맹구 패밀리. 그 맹구 패밀리? 어 맹구 패밀리 해가지고 쫙 하는 좀 재밌게 했는데 어? 내용이 없잖아. 맨날 눈만 내려? 추워 죽겠다. 맨날 눈만 내리고. 야 언제 다 쓸래 그거? 야 그게 강점이야 인마. 그럼 여기서 내 안에서 눈이 와요. 그럼 옆에 있다가 맨날 눈만 내. 그럼 옆에 있다가 언제 다 쓸래 이렇게 하면 인마 대박 터지지. 형 맹구 해라. 어? 진짜 그래. 웃기다. 어? 맹구 해라 진짜. 원래 이거 현섭이 하는 맹구는 약했어. 아닌데 야 형은 진짜 재밌다. 뭐가? 진짜 재밌다. 맹구가 형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심 얘기하는데 방송 가서 괜히 토크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하려니까 진짜로 괜히 가서 뭐 아이디어 뭐 아니 감독님 따고 하면 그걸 밀어 진짜 형 그래 돼. 그래 양해서 진짜 딱 돼. 일단 전화 한번 해보고 그래 전화 한번 해봐. 형 당당하게 하란 말이야 좀 말을 형 그거 저기 뽑고야지 그 전화가 돼.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예 감독님 예 뭘 감독님 예 지금 아이디어 아까 낸 거 구체적으로 좀 얘기했거든요. 예예 예. 예, 예.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유 괜찮아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뭐. 예. 예, 알겠습니다. 뭐래? 야. 이 새끼. 이 새끼 내가 볼 땐 저기 그 안마바 들어간 것 같아. 아, 이 새끼가 허리가 안 좋대. 이 새끼 좋은 데가 그냥. 아니, 근데 아이들 랜드 뭐래? 어? 아니 뭐 신경질 내는데 그래? 아니 보면 또 틀려. 그러니까. 형 꼭 내 얘기를 해봐. 형이 표정이 웃겨. 괜히 형 토크하면 안 돼 진짜. 그래. 가자 가자. 야 일단 가고 내일 또 이따 연락해서 그럼 만나자. 가자 가자. 뭘 어딜 가. 가자. 오늘 끝이면 내일은 몇 시 만나? 어? 우리한테 미리 먼저 땡겨서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얘기하고. 우리는 이따 지금 갔다가 밥 먹고 저녁에 우리끼리 또 모여. 저녁에? 또? 몇 시에? 또 뭐야 새끼야. 두 시간만 있다 또 모이면 되지 새끼야. 너 언제까지 방송 쉴래? 교통방송 MC 하고 있는데 자꾸 방송 쉰다고 그래. 교통방송 MC 누가 들었니 그걸? 아 형 야, 많이 들어 형. 나는 인천 교통방송 많이 들었는데 네 목소리는 들은 적도 없어. 형 왜 그래? 나 끝나고 올게 그러면. 난 끝나고 올게. 알았어 알았어. 야, 빨리 가자. 빨리 가고.